우금민 지사가 이달 말 민선 5기 도정 폐막과 함께 공직 생활을 마무리하고 사실상 정계를 떠납니다. 우 지사는 지난 4년 동안 관광객 증가와 투자 유치라는 성과를 이뤘지만 해군 기지 갈등 문제는 다음 도정의 과제로 남았습니다. 현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선 5기 우금민 도지사는 취임 일성으로 국제 자유도시 완성을 통한 도민 행복 시대를 선언했습니다. 세계인이 부러워하는 국제 자유도시 제주, 세계인이 찾는 제주, 세계로 가는 제주, 강하고 역동적인 기업들이 넘나드는 제주라는 뚜렷한 비전을 완성해 나가야 합니다. 우금민 지사는 제주의 경제 성장을 위해 관광객과 투자 유치에 힘을 쏟은 결과 외국인 관광객 200만 명 유치와 투자 유치 전국 1위라는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또 유네스코 3관왕 달성과 세계 7대 자연경관에 선정되면서 세계의 보물섬으로 제주의 가치를 인정받았습니다. 하지만 중국 자본의 제주 잠식과 중산간 난개발, 고도 완화 특혜 의혹 등은 성과의 어두운 단면입니다. 또 해군기지 갈등 해결과 행정시장 직선제 공약은 끝내 무산됐습니다. 강정마을 주민들의 아픔을 완전히 해결하지 못했고 도민주권 회복 차원에서 추진했던 행정시장 직선제는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지난 1974년 공직 생활을 시작한 우금민 지사는 관선 두 차례와 민선 세 차례 등 모두 다섯 차례에 걸쳐 도지사를 지냈습니다. 민선 5기 도정의 종료와 함께 우금민 지사는 40년간의 공직 생활과 현역 정치 인생을 사실상 마감합니다. MBC 뉴스 현재훈입니다.